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장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근교 알링턴의 한 애완동물용품 판매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유기된 개와 고양이를 입양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자가격리 생활이 장기화하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3월 후반기에만 600건이 넘는 입양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가정에서 맡아 키우는 수탉 사례도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의 한 동물보호소에서는 모든 유기동물의 입양에 성공했다며 철창문을 활짝 열고 환호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은요, 버려진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만나서 보금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글로벌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원유의 수요가 급감하며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를 비롯해 미국 기준 유가인 텍사스산 중질유까지 20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하고 미국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는데요. 뉴욕 선물시장에선 5월 인도분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에 거래돼 역사상 처음으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원유와 가스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유 저장 시설의 부족과 산유국의 추가 감산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유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실업자가 늘며 미국에서 푸드뱅크의 수요가 폭증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빼곡히 늘어선 이곳은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미국의 한 푸드뱅크의 모습입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여러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며 미국에선 실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당장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식료품을 받고자 푸드뱅크를 찾은 겁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수요로 기존 취약계층과 푸드뱅크 모두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선 푸드뱅크 인력조차 부족해지자 주 방위군까지 동원되고 있으며 먹거리 걱정을 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수요가 대폭 줄어들어 대량 폐기당하는 식자재도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식당 영업 제한 조치로 유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 일부 농가에서는 갓 짜낸 우유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영국 낙농업자들은 생산물 폐기에 따른 손실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격리와 봉쇄 조치로 인해 꽃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 수많은 꽃이 대량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2. What's up this? 세계 최대 맥주 축제 독일 옥토버 페스트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는 열리지 않기로 결정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매년 9월에서 10월 독일 뮌헨에서 2주 넘게 열리는 축제인데요. 독일 당국은 축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올해는 부득이하게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옥토버 페스트 기간에는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770만 리터의 맥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동 제한과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 주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를 정상화하고 봉쇄를 풀라며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서 번지고 있는 반봉쇄 시위, 그 현장들을 둘러보겠습니다. My main role in the task force is to make recommendations to protect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미국은 거의 대부분 주에서 지난달부터 미필수 사업장 폐쇄와 이동 제한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봉쇄 시위에 나온 주민들은 봉쇄령으로 인해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경제 타격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We're also calling on you to quarantine the sick, but not the whole population. 실제로 최근 미국 요식업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식당 운영자 60%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감염 환자 80만 명을 넘어 전 세계 확진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사망자도 4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 일부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nd the recovery rate they said is about 98%. And well, why are you shutting down the world over this? This is craziness. It's crazy. People will starve. They'll commit suicide. They'll lose everything. 일부 시위대는 코로나 봉쇄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시위 현장에서 코로나가 확산할 위험이 큽니다. 한편 섣부른 봉쇄 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Do you have your rights? As long as your rights don't infringe on others. And so right now, using a lot of those rights and these claims of liberty are actually infringing on the safety and rights of other people. 뉴욕에서는 오히려 의료진의 안전과 더 나은 대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도시의 주민이나 의료업종 관계자들은 아무리 불편해도 봉쇄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연방정부는 각주가 알아서 봉쇄를 풀라며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습인데요. 전염병과 경기 침체로 힘든 국민에게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100 And we were only able to do takeout and delivery. A friend of ours called us saying, how can we help? Can I order some food for delivery? Maybe you guys can bring some food to an emergency room. She purchased 40 meals and we gladly delivered them to the ER. You know, when I actually delivered with my wife, I delivered the food, the emergency room personnel, they were so grateful for their food, for somebody, about someone thinking about them. So I was thinking it through and I said, how do I keep the lights on? How do I keep my people employed? And how do I help first responders? So the idea just came organically and I told my daughter, I said, why don't we build a website so people can purchase meals through us and we can deliver them to emergency rooms. I was finishing up my senior year at Harvard and we got an email telling us that we all had to get off campus due to the coronavirus crisis. So when that happened, I came back to New York City and when I got home, I saw that my father's restaurants were struggling. So my contribution to Feed the Frontlines NYC was to build the website. And I was able to do that because I had some amazing friends who got together when they heard about this idea and they were all really willing to help out. And I had a friend help me build the website pretty much overnight. And so we put it all together, came up with a name, got people working on social media, and we've had an incredible response since then. I'm a donor. It was a very easy decision. It's kind of a win-win. Luca can keep some people employed and they get some gratitude and food to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We are very thankful. We have a very big staff of doctors, technicians, and taking care of the patients. So we are very thankful. We don't know how to thank the people that donated the food and whoever cooked it. We are extremely thankful and blessed. We're coming back every day for as long as you need us. Okay? Mm-hmm. We have so many people that want to participate in this effort. So we're coming back every day. Thank you. Be well. Stay safe. As this effort is going on, more restaurants are reaching out
and also food vendors, coffee vendors. As demand grows, we will bring more restaurants in. Thank you so much for the donation. Thanks, guys. Really all good? Take care. All right. Bye. Have a good one. See you later. Terralucci so far is keeping people employed and most importantly, getting food to frontline workers. I hope other restaurants can do it.